네,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수소경제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고요. 또 시장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개인 투자자들 본인보다 더잘 알고 계신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약간 약보합 정도로 뭐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특히 이제 오후 들면서 조금 마이너스로 갔던 그런 상황인 것 같군요. 네.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좋다 말았다. 좋다 말았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따가 하이닉스 얘기 드리긴 하겠지만 하이닉스가 오후에 좀 시장을 좀 배려놨다. 하이닉스가요? 네, 하이닉스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4% 이상 때 빠져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아까 테크놀로직스 말씀하셔가지고, 네. 뭐 종목 얘기는 아니고요. 아마 권리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기존 주가보다 싸게 보이는 현상이 나오고, 권리락 이후에 가끔 한 번씩 크게 상한가 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좀 좋은 종목이 무상증자 하게 되고, 권리락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한번 매매 타점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아, 생각하시면. 무상증자했어요? 무상증자 그때 공시 때문에 상한가 쳤잖아요 그때. 아, 그때 한번 또 쳤죠? 네. 그두번친 거예요, 상한가를? 쳤다가 밀렸다 다시 친 거죠. 쳤다가 좀 밀렸다 다시 네. 쳤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은 그때 상한가 친 가격대랑 비슷하긴 한데, 무상증자의 권리락이라 해서 그만큼 가격이 빠지잖아요. 네? 빠지면 이제 시장에서 볼때 무상증자. 가끔, 예, 가끔 이제 싸게 보입니다. 아니, 언제까지 들고 있던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권리락이 이제 권리락 전일까지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예. 아무튼 가끔 이런 매매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네. 일정 볼때 오늘 권리락이 뭐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요. 네. 하여튼 저기 공정 공시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장이 다음은 좀 플러스가 났고, 네. 뭐 일단 나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어제 같은데, 마감이 어제 마감이 네. FOMC 의사록 발표 이후에 그러더라도 시장이 좀 올라서 끝났고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어제 오늘 시장 넘어가면서 느낀 거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발표를 할 텐데,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가 저기 미국장 끝나고 시간으로 발표하고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주니까 그좀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뭐 컨센서보다 잘 나오긴 아, 했었어도 이제 실적은 잘 네, 나왔고, 대신 저기 가이던스가 안 좋긴 가이던스가 좀 하고. 안 예. 좋았죠? 네. 그래서 시간으로 한6% 정도 빠지고, 아침에 시작할 때 나스닥 선물이 한 0.2%, 0.3%? 요 정도 부분이니까, 그러더라도 시장 대비해서 덜 빠진다. 며칠 전에 다른 거 빠질 때는 1%, 2%대 빠져가지고, 제가 화요일날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시장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괜찮구나. 그리고 신나했었죠. 네. 그런데 종목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아침에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좀 있었어요. 아침에? 예. 네. 뭐죠? 그동안 우리를 힘들고 힘들고 거덜너덜하게 했었었던, 뭐, 예를 들어 게임, 그리고 뭐, 플랫폼, 아, 그쪽이 좀 웹툰, 좋았군요. 이쪽이 갑작스럽게 막 뜨는 거예요. 막 뜨는데,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컨텐츠가 잘 됐다. 뭐 네. 예를 들어, 범죄도시 2가 좀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 컨텐츠가 쭉 뜨거나 이래야 되는데, 진짜로 성장의 끝판왕, 실적 없는 끝판왕이었던 이쪽이 다 뜨는 겁니다, 아침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시장 트렌드가 바뀌나?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바뀐 적이 있었나?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장이 좋은 거예요. 뭐 네. 예,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장중 고점이 2640포인트였고, 41포인트였거든요. 그러면은 플러스 24포인트입니다, 코스피가. 오, 예. 근데 지금 마이너스 4포인트로 끝났으니까는, 그리고, 30포인트 정도. 예. 그리고 장중 저가가 2602포인트예요. 그 15포인트. 그러면 24, 15면 39포인트 아, 변동성입니다.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와, 드디어 시장이 가나? 코스닥은 장중에 심지어 플러스 1% 이상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10시, 10시 반 괜찮았는데, 이게 꼭 10시만 넘어서면 이래요. 여기 뭐 중국에? 뭐 중국도 근데 별로 안 밀렸어요, 막상 보면은. 그러면 곧 10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저기 금리 인상이 있었죠, 금통위. 아, 우리나라? 네. 그러면 요게 지금 영향을 미쳤나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껄쩍지근해요. 왜냐면 하이닉스가 많이 밀렸거든요. 금리 인상이랑 하이닉스 단일 이슈랑은 크게 연관이 없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하다. 네. 시장 자체가 뭔가 어느 정도 한쪽으로 배팅하기에는 약간 그렇고, 수익이 날때 혹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차익절을 하는 게
요즘 빈번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어떨까라고 네, 싶은 네. 거고 굉장히 지금 뭔가 연관성이 없이 지금 계속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아침에 조금 좋다 말았다 할 때 좋다 했을 때 이유는 뭐냐면은 네. 종목들 레포트가 레포트 빨이 받아요 오늘. 어제부터도 좀 그랬고요. 네, 산업 네, 보고서든지 종목 보고서 나오면은 종목들이 쫙쫙 치고 올라가는 게 물론 할 게 없으니까 그거 산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진짜 안 좋은 장에서는 종목 그 나오면 고점이거든요. 아침에 20% 플러스 나면 그냥 은봉으로 쫙 밀어버리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러더라도 오늘 한 시장이 좀 밀렸음에 불구하고 그런 레포트 나와서 종목이라든지 섹터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견조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개인적인 바람은 네. 오늘 2612포인트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2650포인트가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그럼 빠질 때 요거를 쭉 거보면은 그리고 요걸 하락 채널이라고 그럽니다. 하락 채널. 네. 그 채널에 갇혀서 이렇게 뱀 꼬리처럼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2650을 뚫으면은 하락 채널을 벗겨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고점이랑 저점을 쭉 이어서 보면 대체로 하래로 이렇게 쭉 흘러내리고 네. 있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살짝 올라갈 때 그 고점 이은 선을 위로 뚫어버리면 그렇죠. 그때부터는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꼭 니들은 꼭 할 말 없을 때 왜 차트 얘기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네.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보다 꽤 많은 영역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2650을 아까 40까지 갔었으니까 아침에 좀만 더 가라 좀만 더 가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로 그때 삼성전자 플러스였고요. 심지어 괜찮았었으니까는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한 방에 벗겨내면 시장이 또 다른 시장이 벗겨낼 그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기대를 했지만은 조금 오후 들어서 밀려서 매우 아쉽다. 하지만 내일은 다른 종목들 보니까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화요일처럼 막 무너지거나 그런 느낌은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떤 분이 네. 그런 거 아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라 외인과 기관이 컨트롤해서 이거 꽉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일단 위클리 옵션 만기 때 변동성이 있긴 있죠. 네.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다른 또보다는 오늘은 변동성이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꼭 그런 만기 때 이런 식의 있는 적은 네. 그런 적도 있고 없어져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기 좀 어렵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오늘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1.5에서 1.75%로 인상을 했죠. 그 내용 보니까는 한국은 발표에 따르면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겠다. 하지만 추가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요. 네. 하지만은 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전망을 4.5%로 제시를 했어요. 2월 달에 제시한 게 3.1%거든요. 네. 그건 1.4% 이상을 높게 얘기를 한 거고 참고로 4% 이상대 전망이 나온 거는 2011년도 7월 이후에 10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가 상승률 우리는 지금 계속 미국 물가 잡혀야 된 잡혀야 된 얘기 시장 얘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은 네. 막상 미국 우리 입장에서도 10년 만에 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대기업들 개처 화요일 나왔을 때 투자 그 발표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기사 보니까는 삼성전자 450조, SK 247조 쭉 합해 보니까 우리 10대 그룹 이상 합쳐 보니까는 거의 천조원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물론, 계획이 네. 예. 그러면 5년 동안 나눠 집행을 한다라든지 섹터라든지 혹은 사업별로 바꿔서 할 수 있긴 있지만 그러더라도 장이 좋을 때 예년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투자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적어도 그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 물론 작은 테마성 중소형주들에도 좀 강하게 비트하면서 팡팡팡하고 움직였는데 요 며칠은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오늘 선물 흐르는 것 같은 경우는 저 중국을 따라 흘렀다기보다는 제가 보니까는 홍콩 따라서 좀 흐른 것 같습니다. 홍콩 변동성이 좀 더 커가지고 그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은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섹터별로 명암이 매우 갈렸던 하루다라고 네.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탁프로님께서는 지금 이제 뭐 댓글들 보면 오늘 뭐 만기일에 기관이 장난을 쳤다. 그래서 또 개인들이 낚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많은데 혹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혀, 맞는 얘기입니까? 전혀 맞는 얘기 아니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매매는 일부만 있지 시장의 전체적인 게임 체인저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그 음모론적인 관점으로 자꾸 시장을 보시지 마시고 이
어떤 의견의 근거는 뭐죠? 예를 들면 뭐 만기일에 기관이 장난을 친다는 게 뭐 어떤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기관들도 포지션이 다 다르고 외국인도 다 달라요. 아, 기관들 사이에서도? 그럼요. 네. 다들 장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종목마다의 의견도 갈리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도 보통 되게 다양한 외국인들이 섞여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옵션 포지션 이런 걸 보지만 그것도 이제 사실은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다 달라요.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고 그러니까 도이치 사태 이후로 그리고 그렇게 옵션 가지고 장난치면요. 그때 이제 굉장히 큰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조심합니다. 도이치 사태는 뭐예요? 도이치 그때 2000 잘 기억 안 나는데 10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때 11년. 이제 옵션 만기일 날 네. 마지막에 네. 갑자기 이제 도이치 쪽에서 네. 그 소위 말하는 숏 포지션을 잡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렸을 때 이득이 없는 포지션을 잡고 마지막에 주식을 엄청나게 종가에 시장가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이 한 1% 이상 오르고 있었는데 막판에 종가에 마이너스 2%인가에 끝나요. 어느 세력들이? 딱 특정 세력이었습니다. 특정 도이치, 세력이? 네, 도이치 창구를 이용한 어떤 특정 기관이.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숏 포지션 잡고 그다음에 물량을 많이 때려서 가격을 내렸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득을 봤죠. 그래서 그때 운용사 한 군데가 파산합니다. 그때 옵션을 많이 했던 어디, 네네 어디 뭐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파산도 하고 굉장히 큰 시장의 교란을 갖고 와서 그 뒤로는 그런 짓은 이제 네네 그때 그래서 그 주도한 분들은 감옥에 가시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막 쉽게 작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개별 종목으로는 약간의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섹터 별로 또 테마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특징 업종 중에 오늘 잠시 얘기해 주셨던 SK 하이닉스가 네. 이렇게 크게 움직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4% 넘게 빠졌습니다. 4.63% 빠졌네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5천 원 빠진 거고 10만 3천 원이에요. 화요일 날 PBR 한 배 기준이 10만 원대 초반대라고 그때 저희 몇 번 들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했는데 그 가격이 왔어요 지금. 진짜 잘 안 오는 가격인데. 네네네. 근데 화요일 날 제가 마감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더컷 약간의 루머에 대한 것도 좀 있었고. 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하향 때문에 서버향 수요가 견조할 걸 예상을 했는데 그게 좀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오늘 장중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게 지금 지난주 화요일 기준으로 그때 오더컷 얘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빠질 때 제 기준으로는 오전에 안 나고 오후에 웬만한 애널리스트 분들 에포트지 쫙쫙쫙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은 거의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시장이 안 좋을 때 나오는 좀 던진다라는 것도 좀 제가 보기엔 좀 어떻게 좀 생각이 들고요. 불확실하니까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후에 지금 삼성증권에서 나온 코멘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마존 서버 수요 내용 연수 연장에 대한 부분도 저는 그때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왜냐면은 네. 영어로 써 있었고요. 대만말로 써 있어가지고 네. 이런 걸 추정이 된다라고 뭐 제 찌라시성을 제가 받은 거죠. 네. 그걸 좀 해석한 게 나왔어요. 대만발 뉴스에 따르면 아마존이 서버 내용 연수 그 삼각기간이라 얘기를 하는데 삼각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을 늘린다고 한다. 하는 거죠. 삼각기간을? 네. 네네. 아, 그래서 이제 뭐 교체 주기가 좀 길어진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때문에 서버 수요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로 오늘 하이닉스가 많이 빠진 거죠. 그런데 삼각기간 늘린다라는 얘기는 삼성증권 코멘트에 따르면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이 2020년도에서 21년도까지 3년에서 4년을 늘려왔고요. 네. 그리고 수요가 준다는 말인가라는 부분은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코멘트를 좀 달았고요. 네.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대기업이 비용 관리를 한다면 뭐 불안하긴 하죠. 하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삼각기간 늘리면 해당 업체의 수요가 준 적도 있긴 있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고 왜 빠졌나라고 추정을 해봤을 때는 확실한 약세장인 것을 보여준다라고 추정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일단 아까 뭐 PBR 얘기도 드리긴 했었고 적정 주가에 대한 의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 말하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일단 오늘은 약세장에서 나올 수 있는 좀 약간의 특이한 그런 일종의 그런 게 나오면서 그래서 좀 종가까지 좀 빠졌다. 뭐 종가 대비해서 저점에서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일단은 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에 좀 상승세를 조금은 좀 둔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이닉스가 올해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이야기 먼저 전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네. 사실 굉장히 이슈인데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오더컨 얘기도 계속 있었고 오늘도 이제 뭐 아마존이
기간을 연장한다.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심리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요.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이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PBR 지금 한 배거든요. 올해 네. BPS가 98,000원, 9,000원인데 올해 한 15조 정도 벌 건데 지금 75조잖아요. 그럼 PR 지금 한 6배 정도까지 지금 빠진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네네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15조 정도 벌 거고 특별하게 지금 그거를 바꿀 만한 근거는 전혀 없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판다는 거는 두려운 거죠. 음흠. 지금 매크로 환경이 좀 두렵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아무튼 어제 실적이 나왔지만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고 근데 엔비디아는 올해 무조건 10조를 벌어야 되는 회사고 지금 시총이 500조에 빠졌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도 제가 엔비디아랑 삼성전자랑 비교를 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도 주가 같이 빠지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반토막 났잖아요. 그때 딱 이후로 엔비디아가 1000조 가까이 갔다. 저는 그때 PR 그때 거의 한 100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내년 올해 10조를 벌어도 100배다. 테슬라도 똑같아요. 네. 그거를 제일 맞추려면 그 이상의 실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엔비디아는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도 엔비디아를 회사가 좋은 건 맞지만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불편해요. 지금 올해 10조를 벌어도 엔비디아 PR 60배입니다. 네, 하이닉스는 6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물론 회사가 다르죠. 방향이 완전 다르지만 회사의 어떤 그 컬러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너무 강한 어떤 그런 컨벡션 자체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고민하셔야 되고 하이닉스는 저는 오늘도 5% 빠졌지만 여기서 만약에 하이닉스 더 빠진다고 하는 딱 논리 하나입니다. 진짜 경기 침체 와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완전 박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 지금 PER이 10배 이상 올라가겠죠. 실적이 반토막 나면.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그런 시그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투매에 동참하는 건 저는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물론 근데 여기서 하이닉스를 그러면 10만 원 초반에서 더 사야 되냐.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장이 엄청 하루하루가 달라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 더 애드하고 뭐 하고 이런 거는 개인적인 판단이시되 추격 매도에 동참하는 거는 저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네. 하이닉스에 관한 탁구사님의 의견까지 한번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소부장 쪽에 네. 뭐 움직임 좀 있었습니까? 원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렇게 크게 빠지면 소부장 박살나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도 제 역할을 하더라고요. 종목들이. 그게 일종의 하이닉스에 국한된 혹은 많이 들고 있으니 그런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소부장 같은 경우는 원래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오늘 심택이 목표가 상향 나왔거든요. 네. 심택이 한 2, 3주 하나도 안 나왔어요. 보고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가 오랜만에 좀 올랐고 2% 상승해갖고 내용은 다 아시니까 빼도록 하고요. 뭐 기판 쪽. 그런데 어제는 이스페타시스가 IR 하면서 좀 내용이 나와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엔 안 올랐던 종목들에서 내용이 나올 때 한 번씩 툭툭 튀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그 같은 업종 내에서도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솔브레인도 오늘 한 3%대 상승이 나왔어요. 솔브레인 그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일단 얘도 역시 목표가 상향이 좀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ISC 이런 그런 좀 시장에서 회자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레포트들이 툭툭툭 나와서 오늘 다 나온 내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는 아 그러더라도 시장에서 이쪽은 쳐다보고 있구나. 하이닉스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안 돼. 예전에 제가 소부장 말할 때 네? 작년 11월 10월인가요? 그때 한참 한 몇 달 안 움직일 때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뭐 고객 같은 경우는 소부장은 싸잖아요.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뭐 기관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뭐 연기금 혹은 네? 뭐 투신 이런 얘기하면서 걔네들은 뭔데 내 종목을 70일 연속 대린이에요. 그럼 그만큼 진짜로 실적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팔았어요 그때? 60-70일 연속 판 적도 있었어요. 와. 예,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네. 실적 좋은 건 안다 이거예요. 아는데 그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도가 나오니까 물론 그에 대한 해답은 저 학부모님께 얘기하신 것처럼 원밴더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혹은 올해는 좀 달라졌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나오면서 지금 소부장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쪽으로 시장에서는 그래도 네. 온기가 나오고 있구나라는 점을 봤을 때는 시장이 막 그렇게 걱정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경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3, 4일 전까지는 2차 전지 계속 달렸죠. 달렸다가 화요일부터 좀 쉬었는데 네. 왔다 갔다 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근데 2차 전지 흐름은 소재 쪽은 조금 비싼 듯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왜냐면 오르다 말아요, 계속. 아. 그런데 오르는 것들이 장비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네. 장비 쪽에 뭐 PNT라는 종목이라든지 뭐 CIS, 뭐 M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보다 굉장히 큰 소재보다 옛날에 소재 올라갈 때 그냥 안 쳐다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 흐름이 아 이제 소재에서
장비로 넘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 그리고 보고서들이 최근에 계속 나와요. 하루 이틀 사이로 산업부가 나와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되고 그건 각자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CIS가 매각 이슈가 있습니까? 매각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정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 건설 화요일날 좋았는데 오늘 살짝 쉬었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조선이 오늘 좋았습니다. 조선? 예. 현대중공업 오랜만에 5%. 미포조선 5.8%. 네. 그리고 대우조선의 양 5.8%. 뭐 이런 식으로 꽤 나름 그래도 의미 있는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빠진 게 이렇게 빠진 게 아니고 이렇게 슬로우하게 빠졌거든요. 슬로우하다가 조금 강하게 첫 반등이 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첫 반등 뭐 저 그런 산업 큰 산업에 대해서 이런 거 의미를 두냐 하실 수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더라도 일단은 시장이 순환매성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지난주에는 화요일 날은 건설사, 지금은 조선, 그리고 해운은 안 꺾였습니다. 꾸준해요 아직도. 그래서 해운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HMN 같은 종목들은 1, 2%대 그 견조하게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선택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시장 상황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선이 확실히 사업회사가 많이 오르는군요. 예, 지주사 보니까 HD 현대도 뭐 0.5%.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뭐 2% 좀 넘게 이 정도밖에 못 가네 확실히. 대장은 미포죠. 대장 미국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조선도 이제 조금 며칠 쉬었어요. 네, 주가가 남기셨죠. 좀 가격 좀 받으니까 이 정도에서는 조금 이제 바텀 라인 주고 트레이딩 하는 뭐 그 정도지. 네. 뭔가 특별한 뉴스가 나온 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반도체 이제 특히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면서 약간 이제 그나마 숫자 나오고 모멘텀 있는 걸로 좀 갈아탄 그런 수급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조금 이제 슬슬 신나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안 좋았지만은 조금 신납니까? 네, 왜냐하면 요즘 태양광 풍력 우리 투자자분들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네. 특히 하나솔루션 들고 계신 분들은 미칩니다 진짜로. 하나솔루션? 네, 저건 왜 안 움직이냐. 하나솔루션은 뭐 태양광인가요? 태양광이랑 뭐 화학 소재 다 같이 하죠. 예, 예. 그런데 일단은 오늘 놀라지 마세요, 정프로님. OCI가 14% 올랐습니다. OCI? 네. 여기 태양광이죠. 태양광. 폴리실리콘. 아.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놀라지 마세요. 9.9%. 아. 현대에너지솔루션 13%. 아니, 이거 풍력이 좀 가야 되지 않나요? 풍력도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네. 풍력도 우리 형제들도 잘 올랐고요. 네. 그리고 저기 태양광 말씀드리고 풍력까지 연관돼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화요일 날 제가 마감을 할 때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뉴스가 나왔었다. 유럽에서 그 리파워 EU 정책 이래가지고 유럽의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루프탑이라고 그래 태양광 설치 의무화해야 된다. 네. 근데 그 뉴스 나오는데 OCI랑 하나솔루션은 안 움직였다. 그래서 작은 태양광 업체들은 움직여서 일단 시장에서는 아직은 저들을 평가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네. 화요일날. 근데 어제 현대차증권에서 태양광 산업 보고서가 나오고요. 그리고 저 화요일날 마감 끝나고 한병헌 의원님도 오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회자가 되면서 아마 태양광 쪽으로 매기가 확 쏠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도 좀 분석을 하는 거죠. 네네. 진짜 될까 안 될까?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 굉장히 큰 보고서긴 한데 그냥 뭐 저기 의무 설치 내용은 각자 뉴스 보시기로 하고요. 지금 2020년도에 80억 유로의 태양광 패널을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이 EU가. 근데 그 중에 75%가 네? 단일 국가에 집중되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때. 근데 그게 중국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내용. 단일 국가 내용이고. 중국 뭐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면 특정 이벤트 발생 시에 EU의 회복 탄력성을 제어하기 때문에 제조 부분에서 태양광 밸류 체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분산을 해야 된다. 그렇죠. 한 나라에서 몰빵으로 수입하다가 네. 러시아처럼 네. 문제 생기면. 네. 리스크가 우리가 너무 크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도 맞습니다. 수입을 해야 된다. 아, 역시 애널리스트 수준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어제 나온 올랐구나. 그 현대차 강동진 연구원님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네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고 태양광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정도인데 이게 지금 루프탑 태양광에 강점이 있는 국내 패널들의 중장기 수혜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이다라는 이런 산업보고가 좀 나왔었어요. 어제. 근데 어제도 안 움직였거든요. 별로. 그러니까는 요즘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언제 뛸지 모르니까는 예. 어제 안으로 오늘 확 뛰었군요. 그럼 14% 뛴 거면 난리 난 거죠. 오시아인데 그래서
오늘은 기관들은 OCI 뭐 사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확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강점은 각 종목별로 따로 있는데 특히 그 태양광 모듈 쪽 만드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 회사 있거든요. 네. 여기는 신고가에 진짜 세게 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예예. 예. 현대도 에너지 솔루션이 있어요? 에너지 솔루션 회사가 있어요. 따로. 현대 엔솔. 뭐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아니 엔솔이지 뭐. 맞아요. 예. 네. 옛날에 현대중공업의 사업 부분인데 아, 네. 이제 IPO를 아. 새로 한 거고. 여기도 그러면 상장사예요? 네, 돈을 네. 벌지 못해가지고 관심이 없다가 네. 작년 4분기부터 좀 이익이 났고 올해 1분기 숫자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좀 관심 갔다가 기관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보고서도 보고 나오고 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최근에 조금 사고 있습니다. 근데 시총이 근데 좀 작다 보니까 네. 3천억대, 맞아요. 2천억대, 3천억대까지 왔는데.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좀 재밌는 게 뭐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법니다 이 회사가 셀 모듈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 솔루션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매우 심플하거든요. 폴리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폴리가 옛날에 8불, 9불 하던 게 지금 30불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원가 부담이 있는 겁니다. 셀 모듈. 그러니까 하나 솔루션은 1분기에 한 1000억 정도 적자를 냈고 근데 현대 에너지는 1분기에 4% 정도의 마진을 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 갖고 와서 약간 이제 라벨링하고 이제 조립하고 이런 느낌으로 만드는 거고 근데 이제 적정 마진을 받고 파는 거고 네. 하나솔은 직접 만들어서 파는데 가격 정가가 안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아.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고 OCI는 지금 올해 한 7, 8천억 벌 건데 이제 시총이 2조대였잖아요. OCI가? 네네. PR 네. 3배였어요. 그래서 네. 근데 왜 이렇게 저평가 받냐면 이제 OCI를 오래 본 분들일수록 OCI가 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폴리 가격에 한번 빠지면요. 바로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30불대에서 여기서는 적자나기 어렵죠. OCI의 캐시 코스트, 소위 말하는 이제 BEP 레벨이 8불, 7불입니다. 폴리 가격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30불이니까 7, 8불까지 빠지기 전까지는 이익이 나는 거고 보통 한 1불당 300억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캐시 코스트 대비 한 20불 정도 더 와 있죠. 그죠? 지금 얼마라고요? 지금 30불 정도 되니까. 근데 7, 8불 정도? 7, 8불이 BEP예요. OCI가 아, 생산 원가예요. 그러면은 지금 한 20불 정도니까 와. 단순히 더하면 6, 7천억 정도를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컨센서스가 8천억에 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내 시총은 3조가 안 되니까 너무 싸다라는 논리가 있고 근데 이제 반대 논리. OCI는 숏이 많아요. 또. 숏하는 논리는 또 숏하는 논리도 있어요. 왜 있냐면 OCI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커머디티화 돼 있는 회사죠. 왜냐하면 폴리 가격에 의해서 실적 변동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할인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폴리의 캐파가 60만 톤이에요. 지금 OCI랑 뭐 GCL이든 뭐 다코 등 다 합치면 네. 근데 내년까지 60만 톤 증설이 있습니다. 추가로 더블업이 늘어요. 폴리의 그 증설이. 그래서 내년까지 보면 지금 가격이 유지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숏을 치는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상반됐는데 어제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에 폴리 가격이 나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나오거든요. 네. 예, 나오는데 어제 1.5% 오른 거예요. 원래 지금 오르면 안 된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오르니까 깜짝 놀란 거죠. 빠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너무 이거 딥밸류인데? 라면서 쇼커버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일부 또 이제 추가로 애드하면서 오늘 급등한 겁니다. 폴리 가격은 매주 나와요? 매주 수요일날 수요일마다 나옵니다. 네. 아 그러면 OCI나 하나솔 이런 건 이제 수요일쯤에 사는 게 좋겠군요.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반대로 왜냐하면 그래. 수요일날 근데 이제 만약에 네. 폴리 가격이 우려 때문에 수요일날 빠졌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려 대비 안 빠졌으면 오를 수 있는데 네. 진짜 만약에 수요일 날 빠지면은 그냥 두둑에 맞는 거죠 다음 날.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수요일 날 딱 샀는데 딱 올라 이런 네. 걸 한번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BDI 같은 거는 매일 나오지만 네. 폴리는 일주일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네. 수요일 날이 가장 치열해요. 뭔가 약간의 그 심리 싸움이 있어요. 네. 근데 어제 OCI가 3% 정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제는 이제 BDI가 올랐다고 예상했. 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신재생 쪽이 너무 좀 많이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라면서 좀 오른 거고 네. 오늘은 제대로 그런 부분에서 쇼커버가 들어왔다.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건 이런 거죠. 주가는 지금 너무 빅밸류인데 8천억 버는 애가 3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증설이 문제죠. 60만 톤 증설이. 근데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은 다 중국이거든요. 증설이. 그래서 중국 물량이 미국 유럽으로 가진 어려울 거다. 네. 아. 미국과의 어떤 사이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중국의 증설에도 크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못 한다고 보는 게 이제 롱의 논리고. 우리나라 중국 말고는 이거 태양광 패널 만드는 데 별로 없어요? 아니죠. 중국도 있고 독일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 있죠. 빼고.
네, 독일. 네, 독일. 그 정도에 있습니다. 아, 독일은 네. 좀 비싸겠죠, 그죠? 아닌가? 아, 밸류에이션이요? 아, 그러니까 독일은 네. 그 만드는 단가 자체가 아, 캐시 코스트가 네. 그 OCI가 7불 정도 되고요. 네. 닷코나 이런 데 독일은 보통 10불 정도 합니다. 그쵸, OCI가 그쵸. 매우 낮아요. 근데 OCI도 옛날에는 매우 비쌌는데 이제 공장을 말레이시아 쪽으로 옮기면서 왜냐하면 이 폴리는 전기료가 절대적으로 생산 원가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 전기료가 매우 쌉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일진모나 이런 전기차 회사들이 전부 다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이유가 또 거기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 이 폴리 이 태양광 관련해서는 확실히 좀 알았습니다. 내일 또 써먹어야 되겠군요. 그리고 풍력 네. 풍력도 한번 잠깐 풍력 볼까요? 우리 뭐 저기 뭐죠? CS 형제들 3%대 올랐고요. 네. 그리고 저기 상강 엘멘트도 3%대 올랐는데 솔직히 이제 OCI 이쪽 안 뜨기 전에 이게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확산이라고 보는 게 이쪽이 솔직히 이런 쪽도 작년에 한 주식 했던 섹터거든요, 다. 그러는데 한 주식 할 때 샀죠 제가. 한 주식 할 때 사서 지금 아, 나쁜 주식 돼 있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이쪽이 아 좀 옮겨가는 것 같아. 아 그럼 오늘 제가 오늘 시장 한마디로 중소형주 쪽에서 한다면은 안 오른 게 뭐 있나라고 찾아가기 게임이었어요. 한 쪽이 딱 뜨면은 다른 쪽이 쭉쭉쭉 전이 되더라고요. 네. 태양광 갔다가 풍력 갔다가 이런 식으로 수소 가다 말더라고. 수소 갈라 그러는데 장 안 좋아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계속 모멘텀을 찾아가지 않나라고 싶은 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행주가 상승 시도하다 말았고요. 오늘 카지노가 반등이 좀 나왔어요. 카지노? 예. 카지노는 사실은 한 2주 전쯤에 금요일날 반짝 오르고 그 다음날 빠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산업리포트가 좀 나왔고 카지노 쪽이 그러니까 여행 업종이랑 카지노랑 좀 비교한 리포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지노는 산업의 특성상 리드 타임이 없이 즉각 돌아오고 이게 이제 바로 땡긴다 이거죠. 그리고 보복 소비에 따라 인당 베팅 금액도 상승하고 이게 좀 요 핵심은 이거 같은데 요즘 어떤 산업이 올라갈 때 인플레이션 문제가 단어가 꼭 들어와요. 그렇겠죠? 인플레이션을 불구하고 괜찮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및 공급 문제에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미 그 영업 시간이 정상화된 강원랜드 일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하고 사이드 베팅도 5월 18일 날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쪽은 괜찮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오늘 롯데관광개발 한 6% 정도, 네. 파란이 3.6%인데 일단 강원랜드 안 올랐어요. 거의 보합 수준이긴 했고요. 아마도 이걸 추정을 좀 하는 건데 이게 6월 1일 날 그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지잖아요. 아, 6월 1일부터. 네, 네. 그러면 아, 그게 좀 좀 그 모멘텀이 지금 5월 말로 넘어간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주도에 오리엔트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수급이 쏠리지 않았나 싶기도 추정하기도 하고요. 네? 최근 대형 항공주보다는 LCC가 좋잖아요. 이게 하반기 레저업종 기회 요인은 일본 노선 재개다라는 부분까지 코멘트가 아.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뉴스라든지 다른 산업보건 저기 보합 여태 봐왔었던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러더라도 이런 뭔가 이게 실적이 막 좋아지는 이런 것보다는 소위 좀 모멘텀이 좀 붙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빠르게 지금 종목들이 순환면서 붙었다 빠졌다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매하실 때 여러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요정 여기 카지노 쪽이 좋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소부장 얘기 질문이 좀 있으셔가지고 아까 네. 이제 박찬희님 말씀 주셨는데. 예전 같으면 진짜 하이닉스 5% 빠지면 소부장들은 한 7, 8%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2019년부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소부장들이 물론 전 정권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국의 소부장들을 살리겠다는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 네. 근데 사실은 그것만으로 주가는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는 이제 주가 수준은 굉장히 밸류에이션은 낮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당장 V자로 올라가려면 수요가 회복되는 거 확인해야 돼요. 디맨드가. 근데 어제 엔비디아의 어떤 컨콜을 보니까 게이밍 수요를 얘기하지만 수요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오늘 사실은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는 이슈는 아니지만 되게 그 프레즈를 한 거죠. 수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런 어떤 그 메모리 회사들은 불편한데 또 소부장은 그 이런 수요도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결국은 캐펙스랑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전자랑 닉스의 캐펙스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 손의 미세화가. 계속 투자를 많이 해도 옛날에는 진짜 굉장히 그 예, 마이그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미세화 공정이 계속 진행됐지만 지금은 정말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나노에서 뭐 15나노 이렇게는 그렇죠. 지금 4나노 이렇게 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4, 3, 2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캐펙스가 많이 들고 그리고 전자나 닉스가 옛날에 다
자기들이 내재화했던 거를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공정에서 지금 자기네들은 굉장히 연구개발하기도 바쁜 겁니다. 그래서 범용 제품들은 그 소위 말하는 후공정 회사들한테 아웃소싱을 줘야 되는 구조고 그런 부분에서 소부장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고 또 부품은 공정이 어렵기 때문에 되게 많이 소모가 됩니다. 더 빨리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그게 이제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익 QNC 같은 애들이 훨씬 더 빨리 그 부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부장들이 네. 지금은 전자닉스가 망가지면 결국엔 빠지겠지만 훨씬 더 지금은 약간 더 좀 우위에 있다. 주가 네네. 측면이나 모멘텀이. 그래서 저는 이제 소부장들을 계속 좀 스터디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사실 옛날에는 기관 매니저들도요. 네. 전자닉스 사다가 뭐 살 거 없으면 소부장 샀거든요. 요새는 그런 분위기 아니고요. 소부장은 하나씩 공부합니다. 매니저들도. 그러니까 보통 매니저들의 종목을 막 뭐 100개 넘게 갖고 있는 매니저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공부 안 했거든요. 그냥 바스켓으로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하나 다 스터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들이 이익이 좋아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닉스는 올해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네. 2018년도 이익을 보다는 더 못 올라갑니다. 그때 빅사이클 얘기 나왔을 때. 근데 소부장들은 다 그때 이익을 올해 다 초과 달성 할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견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업체들이 반도체 메이커들이 어쨌든 이제 소재 부품 장비 회사를 계속해서 이제 돈 주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주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에는 뭐 돈이 좀 많이 남을 때는 어쨌든 뭐 천억 원치 만약에 내가 외주를 줬을 때 한 그 회사에 한 200억 정도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워낙 여기도 만드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돈 많이 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의 예를 들면 천억을 주더라도 니네 이제 50억 이상 남기면 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까?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소위 말하는 마진 스퀴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진짜 많았고 지금도 눈치 봅니다. 당연히 네. 눈치 보고 네. LNF도 셀 회사들 눈치 보거든요. 네. 그래서 마진을 막 8, 9%를 얘기 못하는 겁니다. 소부장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같이 마진 스퀴즈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분위기가 많이 완화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전자나 닉스가 삼성전자가 뭐 20조 볼 때고 하이닉스가 뭐 5조 볼 때 이래요. 근데 지금 전자는 50조, 60조 레벨이고 하이닉스는 10조 때 레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들한테 그렇게까지 박하게 마진 스퀴즈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실은 전자나 닉스가 옛날에는 막 찍어서 더 좋지만 지금은 전자 닉스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한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라는 게 한번 진 관계,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 이런 부분을 쉽게 바꾸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노텍이랑 네. 결국엔 점유율 줄여야 된다. 중국 애들 대만 애들 써야 된다. 하지만 애플도 물론 벤더를 여러 개 쓰고 싶죠. 근데 이노텍과의 어떤 이노텍을 맡겨 보니까 얘네가 잘하는 거야. 근데 굳이 바꿔가면서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네. 뭐 전자나 닉스가 그렇게 막 벤더를 마음대로 못 바꾸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 네 게임 그러니까 메타 그러니까 네. 이거를 한꺼번에 엮을 수가 없거든요 이 섹터를 네. 이제 한꺼번에 엮었는데 메타 게임 웹툰 플랫폼 다 올랐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메타버스 아침에. 게임 예 네. 웹툰 플랫폼 물론 게임은 오르다 말았고 근데 끝까지 오른 회사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게임 안에 한 게임사가 뭔가 대박을 쳐서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다른 게임 쫓아갈 수 있죠 예를 혹은 그 웹툰 안에서 뭐 어떤 종목이 뭐 미스터 블루가 어디 게임사랑 같이 협업을 해서 뭘 사업 추진하겠다 뭐 이럴 순 있어요. 근데 정말로 오랜만에 이런 그 작년에 한 성장했었던 실적이 약간은 모질랐었던 그렇지만 성장을 했었었던 그 섹터가 네. 한꺼번에 좀 움직이는 걸 정말로 저는 처음 봤다 오랜만에 본 것 같고 물론 밀리기 했습니다. 종목별로 음봉도 꽤 있고요. 하지만 아침에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어제 그 미국의 밈 주식들 있잖아요. 게임스탑. 이게 어제 한 29% 올랐더라고요. 게임스탑? 네. 그래요? 그리고 AMC 엔터가 14% 정도 오르고. 물론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막상 주식을 다 보시긴 하겠지만 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너무 강렬하게 좀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오늘 제가 보기에 아침에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갈지 사실은 밑에서 뭐 몇몇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컴투스 홀딩스가 오늘 장중 20몇 프로 갔거든요. 네네. 근데 이틀 전에 샀으면 30% 나와요. 저점 대비해서 주가 상승 폭이. 네네. 그러니까는 그런 쪽으로도 꽤 많은 플레이어들이 지금 매매를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쪽에 산업 버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4반기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식의 그런 건 일정 있으니까 가끔 네. 보고 살펴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또 인상적으로 봤던 게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폐기물 업체. 폐기물? 네. 오늘 폐기물 업체가 제 기준은 첫 반등이라 얘기를 합니다. 네.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코엔텍이라는 와인텍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산업 폐기물 같은 거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코엔텍 같은 경우는 뭐 그 스팀이라든지 뭐 폐기 다 소각 다 하거든요. 공정을 다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예전에도 한 3년 됐어요. 이거 한 2, 3년 전에는 이 폐기물 업체도 매매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왜 오랜만에 봤지? 물론 뭐 제 주관적일 수 있지만은 그동안 주가가 너무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봤더니 아침에 사실은 하나투자증권에서 폐기물 관련 그 상업보고가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각 뭐 코엔텍이든 와인텍 같은 네. 그 종목의 종목 보고서도 그 전에 나오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그 며칠 전에 나왔었던 종목 보고서 보니까 내용이 너무 섹시한 거예요.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였다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는 산업보고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조금 쳐다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전혀 없다가 오늘 연기금 수급 조금씩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밑에 첫 반등이 나왔고 뭐 의미 있는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3, 4%대 나왔고 밑에 거래도 좀 터진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살펴보시면 되고요.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 판단이긴 한데 보고서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폐기물이 엄청 가까맞는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ESG다 뭐다 하면서 막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주가가 안 된 게 딱 하나예요. 엄청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매크로적인 환경이 있지만 폐기물은 가격을 정부가 책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정부가 가격을 인하해버린 겁니다. 어이없게. 아,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정부가 지자체랑 이렇게 결정하는데 다들 당연히 오를 줄 알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폐기물 처리가 되게 힘들거든요. 땅도 없고 그 얘네들이 엄청 그래서 좋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격 인하해버린 거예요. 언제? 그게 한 그때부터가 그때 2000년 전. 2년 됐죠? 네.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다들 아 그렇게 됐어요. 네. 그 전에 오를 때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하겠다 그 부분이 나오면서 그전 미리 오르긴 했었어요. 종목들이. 근데 그냥 가격 정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폐기물 그렇죠. 업체들은? 예, 예, 예. 의리니까. 아, 그래요? 네네. 그 사이트 다 지정을 해주고 다 지정해줘. 이만큼은 받아 그렇게 네. 해버린 거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혹시나 올려줄까봐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한전도 아니고 유원한 거죠. 그렇게 뭐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정부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거래를 하는 회사들의 리스크예요. 그거는. 아. 네. 정부는 아무튼 예산을 줄이고 싶어 하는 거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가격을 인하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 버리니까 얘네들이 어닝스가 이제 굉장히 의미 있게 올라가는 구간이 아닌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그때 많이 좀 하락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했더라. 폐기물까지 오늘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소각열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매출 내용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판매량 아, 예. 예전에 그냥 폐기물 갖고 와서 소각만 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만 했는데 이제는 그 소각할 때 나오는 열로 뭔가를 그렇죠. 또 부가치를 만들어내는군요. 이게 기존의 LNG 때문에 가격 연동으로 이제 이것도 역시 인플레이션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굉장히 긴 한 60페이지짜리 보고서거든요. 네. 좀 보시고 한번 마음에 드시면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자세히 하여튼 뭐 여러 업종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충분히 도움이 좀 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어디 가서 써먹을 얘기들을 오늘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 네. 내일 모레가 아니라 다음 주에 다음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